원근 자르기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구는 이미지에 적용된 원근을 수정하여 이미지를 자르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입니다. 클릭 드래그하면 테두리 상자가 생성됩니다.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 위치로 모서리 점을 클릭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이미지를 정면에서 자른다고 생각하고 원근에 맞게 수평과 수직을 맞춥니다. 이것과 다른 방법으로 자르기 할 이미지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의 모서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여 각각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선을 클릭 드래그하여 폭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자르고자 하는 이미지를 원근에 맞게 수평 수직을 정밀하게 만들어야 자른 후에 이미지 왜곡이 없습니다. 이것은 테두리 상자의 격자를 끄고 켜는 옵션입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원근이 수정되면서 이미지 자르기가 실행됩니다. 와우! 마치 정면에서 찍은 것처럼 이미지가 수정됩니다.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와우! 이곳에 이미지 사이즈를 입력하면 자른 이미지가 지정한 사이즈로 만들어집니다. 자른 이미지가 상단 옵션에서 지정한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입력한 수치를 삭제하려면 지우기를 클릭합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현재 이미지의 크기로 자른 이미지의 크기를 맞춥니다. 자른 이미지가 원본 이미지 크기에 맞게 조절됩니다.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정면에서 찍은 사진으로 바꾸어 봅니다. 먼저 원근이 정확하게 표현된 건물 벽을 테두리 상자로 지정합니다. 측면 선을 클릭 드래그하여 테두리 상자를 이미지 크기에 맞게 늘립니다. 와우! 측면에서 찍은 것 같은 멋진 사진으로 수정됩니다. 와우!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